오늘의 미션은 조용. 오늘의 미션은 조용. 4대 3 팀 대결입니다. 4-3 팀. 4-3. 4대 3 팀 대결입니다. 총 3번의 몸무게 차이 합이 가장 작은 팀이 우승하며 진 팀에서 두 명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팀을 결정하세요. 2명. 진 팀에서 두 명이 나오네요. 4대 3인데 두 명이라. 투표는 4가 좋지만 3이 게임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몸무게 그거니까. 그치, 장단점들이 있겠지? 와. 나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다. 네? 여기서 거의 우승자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너랑 나랑 찢어져야 되나? 우리가 살려면 오히려? 4에 들어가고 싶네. 그럼 누구랑 하고 싶은 분은 있는 건가요? 저랑 하고 싶으신 분? 저는 그래, 저요. 그걸 물어볼까? 이렇게 설명? 사실 우리 둘은 운명이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미니게임에 이기고 싶은 의지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나는 무조건 이 미니게임에 이기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명선이한테 좀 묻고 싶은 건 있어. 어찌됐든 당신들보다는 업앤다운의 격차가 사실은 제일 심한 둘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둘이 사실 같이 있다는 건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딱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대결이 돼버려. 그러면 대표로 두 분이 뭐 정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몰아서 저쪽 보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뒤로 줄을 쓰자 그냥.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뭐 한쪽에 다섯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때는 여기서 한 명을 제거하는 걸로? 그것도 좋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저희 뒤돌아 있겠습니다. 갑시다, 뒤돌아 갑시다. 와. 눈 감아주세요. 화이팅. 네. 네. 기다린 거예요. 함부로 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죠, 나머지들에게. 지금 규호 형이 저랑 팀이라고 생각했고. 과로사, 율, 명선 이렇게 한 팀이고 반대쪽에 나머지. 저는 오히려 몸무게 미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작한 거잖아. 와. 혹시라도 마지막 사람 마무리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어이가 없네. 우와. 우와. 잔인하네. 고민 중이에요? 아니, 아무런 판단이 안 선다. 병선 오빠랑 붙어야 좋을지 떨어져야 좋을지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생각 못했는데 좀 더 4가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와. 그럼 이제 결정하시다 됐네요. 오케이, 그럼 된 끝났을까요? 거지? 됐습니다. 결론 났습니다. 돌아서도 될까요? 예. 돌아서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예요. 그래, 내가 너... 그래. 나를 피하는 건가? 아니, 나를 못 믿는 걸 수도 있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별로 흔들리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누님이 보내기로 한 건가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방출을 한다? 저는 네, 결정했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오케이, 더 잘 됐다. 내가 생각했던 작전대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율림을 이렇게 보냈죠. 네. 전 율림 보내겠습니다. 네. 율? 네. 율, 다시 만났구나. 좋습니다. 아, 오케이. 왜 오니? 망했다, 우리는. 그냥 끝났다. 짐 싸자. 이거였습니다. 예. 네.